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박을 한 덩어리 아주 큰 걸 하나 사왔는데요. 이거를 잘라서 냉장고 보관하고 그리고 그 수박 한 덩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하는 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을요. 너무 크잖아요. 이거 수박은 사고 싶어도 냉장고에 넣을 데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다 알뜰하게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수박은요 이제 사오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면 좋지만 너무 무거워서 번거로우시면은요 깨끗하게 소독된 마른 행주거든요. 이런 걸로 닦아주겠습니다. 잘라서요. 먼저 잘라서 통에 넣어두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수박 반을요 다시 4등분 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식으로 자르면 8등분 되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야지 요 부분은 달고 요 부분은 좀 덜 달잖아요. 단맛과 덜 단맛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집 한번 넣어주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갈집을 한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주면 이거는 손님 올 때 이렇게 자르는 건 아니고 가족들끼리 막 먹기 좋게 자르는 겁니다. 잘고는 끝부분에 좀 맛없는 부분은 따로 모아서 수박 주스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한번 잘라주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넣어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모아서 주스 만들어 드시면 돼요. 보통 수박은 이렇게 자르는데요.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빨간 부분을 도톰하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무침 해먹기 좋거든요. 아이들 줄 때는요 조금 얇게 자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밝아내기 손님상에 낼 때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깍둑 모양이 좋아요. 그래서 손님한테 드릴 때는 이 가운데 맛있는 부분만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드리면 좋습니다. 정사각형으로 썰어보겠습니다. 이런 스틱 모양도 괜찮습니다. 수박 자르는 거 이렇게 손님 상에 내는 방법 쉬운 거 하고요. 냉장고에 잘라서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만 우선 아셔도 수박 자르기는 성공입니다. 수박 자르기가 완성되었고요. 바로 이어서 수박을 활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박 빨간 부분을 좀 남겨서 잘랐거든요. 이거는 수박 무침 혹은 수박 냉국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수박은 좀 이 빨간 부분이 붙어 있는 거는 냉국이나 무침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빨간 부분이 없는 거 있죠? 이것도 똑같이 깎아주겠습니다.
수박 한 통을 제가 껍질을 다 깎았습니다. 이거는 하단에 거름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껍질은요 이렇게 속살이 많이 붙어 있지 않는 거 하고 이렇게 일부러 속살을 많이 붙여 놓은 거 두 가지를 지금 썰어 놨거든요. 속살이 붙어 있지 않는 요거는 장아찌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0.3 정도. 좀 푹 절여서 물을 쫙 다 빼낼 겁니다. 속살을 좀 남겨 놓은 건데요. 요거는 조금 얇게 서시는 게 좋아요. 무침 할 거거든요. 좀 얇아야지 드실 때 식감이 좀 부드럽고 좋아요. 수박의 겉부분이 조금 식감이 조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 수 있을 만큼 얇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딱 붙여도 붙을 만큼 아주 얇게 썰어졌습니다. 냉면 그릇에 한 그릇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좀 맛없는 부분 짜투리거든요. 이렇게 씨는 좀 빼주시고요. 1.5cm 정도 또 아주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주스 만들 거는요. 이렇게 조금 작게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씨는 저는 사실은 씨는 별로 골라내진 않거든요. 그대로 갈아서 그냥 건강을 생각하니까 마셔버리는데요. 그래도 혹시 아이들이나 뭐 씨 있는 게 싫으신 분은 골라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르실 때 뭐 씨는 이렇게 대충 골라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요거는 수박 주스, 수박 에이드 만드는 거 하겠습니다. 냉국처럼 좀 국물 짤박하게 해서 떠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절이지 않고요. 바로 이 수박의 물 달콤한 맛까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바로 하는데요. 마늘은 약간만 넣을게요. 요 수박은 지금 한 대접 정도 됩니다. 잘라놓은 게. 소금은요 이렇게 한 3분의 1 스푼 정도. 냉국이니까 한 방울만 넣을게요. 그리고 이게 수박이 아주 맛있는 부분은 아니고 옆에 짜투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곰설탕을요 이렇게 한 반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한 반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물이 짤박하게 생길 때까지 놔두시면 됩니다. 재래기 수박 무침 해볼게요. 소금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좀 주물러 줄게요. 그리고 물을 조금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무르면 이렇게 물이 생기거든요. 꾹꾹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그럼 물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한참 물을 많이 빼주면 빼줄수록 무침이 조금 좀 덜 질벅하고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 물 뺀 다음에요. 이렇게가 묻혀놔도 국물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국물도 같이 떠서 이제 밥에 비벼 드시면 돼요. 두 대접 정도 되거든요. 설탕을요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를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 소금은요 이 정도 약간 넣을게요. 이렇게 간이 될 만큼 넣으셔야 됩니다. 마늘도 한 반 스푼 정도. 그리고 식초 넣을게요. 식초는 저는 약간 새콤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다 참기름은요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통깨 마지막에 넣어주고요. 다 됐습니다. 무쳐놓으면 국물 좀 생기거든요. 근데 국물이랑 같이 떠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수박 무침 다 됐습니다. 절인 거를요 한 시간 정도 놔뒀거든요.
자, 이제 물기가 어느 정도 짜졌으면은요. 자, 고춧가루 한 3스푼. 자, 고추장도 이렇게 한 3스푼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설탕 넣어줄게요. 설탕도 3스푼. 드셔보시고 난 안 짠데 싶으시면 더 간을 하고 싶으면 소금 넣으시면 되고요. 또 짜다 싶으면 그냥 간 안 하시고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다 무쳐졌으면 통에 이렇게 담아놓고, 이게 좀 짭짤한 장아찌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박 고추장 장아찌가 됩니다. 잠시 놔뒀더니 물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그냥 냉국처럼 수박이랑 같이 이렇게 떠서 국물로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드시면은 수박 냉국이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국물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냉국처럼 떠드시면 돼요. 수박 주스인데요. 저는 요거 지금 냉동실에 살짝 조금 봉지째 넣어서 완전히 얼은 건 아닌데 한 2시간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얼랑말랑한 상태입니다. 건강 생각하면 이렇게만 갈아서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근데 또 맛으로 생각하면 여기다가요, 수박 짜투리라서 단맛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꿀을요, 한 스푼 반 정도. 수박에는 신맛이 없어서 레몬 좀 즙 있으시면 한 두 스푼이나 넣어주시면 좀 더 맛있거든요. 근데 레몬 즙이 없으시다면 그냥 식초 한 스푼 넣을게요. 뭐 얼음은 지금 넣지 말고요, 나중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얼음 넣어버리면 이게 싱거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갈아줄게요. 그리고 얼음은 지금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박 주스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요, 수박을 자 이렇게 넣고요. 이게 감식초입니다. 시골에서 만든 감식초거든요. 맛은 좀 부족하지만 건강에 좋은 감식초를 넣은 수박 주스입니다. 이거는 맛으로 먹는 거 아니고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박 주스, 이렇게 수박. 자, 이거는 수박 무침입니다. 이거는 국물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짤박하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박 한 통 잘랐더니요, 수박 이렇게 손님 접대용, 그리고 수박 보관용 주스, 그리고 수박 반찬 세 가지, 요거 남았습니다. 다 먹고 요거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박을 활용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